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뭐요? 왜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되는지? 왜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되는지? 예. 네. 감각? 감각? 네. 어떤 감각? 이런 감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느낌도 있고, 감각도 있고, 촉각, 시각, 뭐, 이런 거 이렇게 감각을 다 동원해서 뭔가 이렇게 몸 안에 이렇게 느낌을 받게 하는 거? 제 2-5 한번 쳐볼게요. 보세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느낌, 아니, 필링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자, 보세요. 자, 이 지금 똑같은 진행을 두 개를 칠 거예요. 요거와 두개 차이점 아시겠어요? 눈 감아보세요. 들어보세요. 요거와 요거 두개 차이. 네, 베이스의 베이스가 달라진 거예요. 아니, 베이스 똑같아요. 베이스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요거와 코드 진행은 똑같아요. 예? 잘 이게 자, 터치가 첫안 되네. 번째 거는 이렇게 네. 쳤어요. G7을 똑같이. 두 번째 거는 차이에요. G7이. 네, 눈 감고 보시고 들어보세요. 요거와 다른 건 아시죠? 알고 들으니까 네. 아까도 근데 아까 베이스가 이게 뭔가 이게 이게 자, 알고 들으니까 얘 G7이 이렇게 치냐 아니면 이렇게 치냐 이게 이제 들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돼요.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자기가. 뭐더 좋은 걸로 그죠? 본인이 멜로디가 만약에 이거야. 근데 이게 어울리겠어요? 이게 어울리겠어요? 이게 어울리죠? 요거와 왜냐면 이거 부딪히면 부딪혀. 네, 물론 부딪혀도 다음번에 해결해주면 되지만 예. 이것만 놓고 들었을 때 이것보다 이거 좀 뭔가 불안한 틀린 것 같아. 근데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네, 요게 근데 같아요. 더 부드러워.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은 다 음악에 있어요. 결국. 그래서 내가 많이 들으면 말씀하신 대로 감각이 생겨. 기준. 예. 그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어떤 보이싱을 쓸지. 이걸 꼭 써야 돼. 이걸 꼭 써야 돼. 이런 건 없단 말이야. 네, 그럼 제일 내가, 큰건 없는 것 만약에 D마이너에서도 5가지 보이싱이 있다면 그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 음악을 많이 들으시면은 그 어울림과 안 어울림의 감각이 생겨요. 센스가. 감이. 그래서 많이 들어. 안 어울린 것도 어울리고, 어울리는 것도 그냥 어울리고, 그런 건가? 그치. 안 어울린 것도 예. 뭔가 근데 그걸 어울리는 우리가 자신 있게 쓰려면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보통 초보자들은 확신이 없잖아요. 아, 이거 틀리는 거야, 맞는 거야. 근데 그런 확신의 기준을 음악이 알려준다 이거죠. 많이 들은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하는 악보가 느낌. 아니고 무슨 화성악이 아니고 화성악에서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없어. 실용 음악에서. 클래식에서는 있는데 화성악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치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내가 뭘 칠지 확신이 가고 이거 쳐도 멋있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은 저거 아닌가요? 지금
기준은 그 규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규칙? 규칙? 규칙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규칙. 네, 규칙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규칙은 2-5-1처럼 네. 어떤 그 안에서 규칙이 있잖아. 2-5-1을 이렇게 눌러야 된다는 네, 네, 네. 그 규칙 안에서 그 자유하게 그쵸. 그런다. 심지어 2-5 안에서 아니 그런 코드 진행을 예를 들면 네. 2-5-1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어. 네. 이제 지금. 아니면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앙상블이랑 어. 했을 때 네, 부딪히면 안 되고 네, 안 그러면 안 부딪히게 하려면 이 위를 치는 거예요. 이 위음을 예. 베이스가 안 맞는 규칙인데 내가 갑자기 디펜스 쳐버리면 이렇게 뭉쳐버리잖아요. 근데 위에서 만약에 디플랫을 이렇게 쳐버리면 얘가 쳐도 괜찮아. 이거와 근데 이런 기준들은 사실 음악을 잘 듣고 카피를 흉내를 내보시고 아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썼구나 이래서 매력적인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결국 답은 음악 안에 다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악 안에 규칙 안에 다 있다. 뭐라고요? 뭐 계속 해요. 음악 안에 규칙 안에 다 있다. 이거 어느 나라는 말이에요. 음악 안에 규칙이 다 있다. 근데 사실 그 규칙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재즈는 규칙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규칙이. 무슨 소리예요? 규칙밖에 없는 음악이죠. 근데 그 규칙 안에서 자유로움, 그 규칙을 마음대로 재배치하는 음악이 재즈죠. 왜? 즉 흥연주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보이싱이나 리듬이나 규칙이 그게 없으면 소음이 된다. 어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일단 뭐 그 나발이고 뭐건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 이거야. 기준을 잡아라. 좋은 음악의 기준을. 네. 그럼 그걸 계속 듣고 따라 쳐보고 이것들이 10곡 이상 되면 패턴이 된다. 그래서 내가 뭘 쳐도 좋은 소리가 난다. 아, 결국 왜 음악의 기준을 잡아라. 네, 그러려면은 음악을 많이 들어라. 많이 들어라. 네. 많이 들으면서 기준을 정해라. 그렇지. 자기가 치는 게 소리가 구려. 뭔가 이상해. 네. 그러면 이 답은 음악을 많이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흉내내면 치시는 것보다 재즈처럼 더 들릴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렇죠. 뭐 당연한 그 느낌, 거잖아. 그 느낌을. 그치, 느낌을 알아가란 얘기야. 그 느낌의 답은 어디 있다? 음악 안에 있다. 그렇지. 그 얘기하려면 아우 힘들어. 아, 힘들어.